자, 일단 한번 봐보세요. 지금 급 공지입니다. 자, N사에서 이번 달에 일단은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죠. 여기 보시면 부정맥 I49가 탑재가 되는 보장이 일단은 뭐 0세서부터 보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기 봐보세요. 웬일이야. 일단은 0세서부터 30세까지 지금 현재 1월 28일까지입니다. 1월 28일까지 최대 1000만원 보장이 되고 31세서부터 50세까지죠. 15% 할인을 받으면서 가성비 건강보험이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또 51세서부터 60세까지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이 되잖아요. 지금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그래서 변경이 2월 3일부터 이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자, 여기 위에 보시면 I49가 있잖아요. 요 보장이 일단은 가입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농협, 아, 여기 N사 측에 지점장이나 여기 본사 측에 제가 항의를 했어요. 아니, 1월 달에 특정 심혈관 진단비 수술비가 탑재가 되면서 판매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불과 한 달도 안 되게 축소가 되냐.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. 근데 이 지금 N사 측에서는 다른 보험사도 1억 1000만에서 500만원 축소가 됐고 지금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특약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긴 하지만 연기 조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N사에서도 불가피하게 1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. 설날 되기 전까지만 판매가 될 거고 다음 달 2월 3일부터는 보장이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엄청 항의를 했어요. 아니 이거 팔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. 우리가 15% 할인을 받고 특정 심혈관 진단비 1000만원 탑재가 됐고 I49가 탑재가 됐는데 왜 한 달도 안 되게 왜 축소가 됩니까? 적어도 3월 말까지 3월 말날 무해지 50%가 축소나 이제 없어지잖아요. 그래서 그때까지는 3개월 유효기간을 줘야지 왜 한 달만 판매가 중단이 됩니까?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의를 했었죠. 근데 이 N사에서는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보호막님 저도 위에서 까라는 대로 까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좀 죄송하지만 이번 달 28일까지만 0세서부터 이제 50세까지만 1000만원 가입이 되고 50세 1세서부터 60세까지는 일단은 50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됩니다. 근데 다음 달부터는 변경 최대 500만원까지로 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저희한테 아까 통화를 했습니다.